지난주에 기자님상 2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2위. 네가 배달시킨 음식에 왜 내 세금이? 지자체 배달앱 논란. 서울신문 윤창수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네. 이 내용은 뭐 배달앱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었죠. 예. 이 제목이 문제입니다. 내가 배달시킨 음식에 왜 내 세금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내가 내 세금 그룹으로 당신 자식이 학교를 다녀?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이. 네,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 앱이잖아요. 공공 앱을 군산에서 사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논란 이 기자가 뭘 논란을 삼았냐면 거기에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앱을 개발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군산시에서 댄 거예요. 그냥 군산시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그렇죠. 이 혜택이 누구한테 가냐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음식을 배달시킨 분이 이익을 얻게 돼요. 왜냐면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이익을 입게 되고. 예. 근데 이제 뭘 진짜 제목 보세요. 자기는 한 번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 공공 앱으로. 예. 나는 음식 주문을 예를 들면 배달 민족으로 시켰다. 네. 거기 돈 더 많이 내잖아요. 네. 공공 앱을 시키지 않았는데 공공 앱에 돈 들어간 세금이 내가 낸 세금 중에 일부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안 다니는 길인데 거기 왜 길 만듭니까? 그렇죠. 네. 내가 안 다니는데 왜 저기 산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공공 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것이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우리도 만들겠다. 이거 벤치마킹 해서 이랬더니 그것도 공격을 해요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진보적인 성향의 지자체장들이 공공을 만들려고 뛰어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결국은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사과문 내긴 했던데요. 세계 그러니까 1, 2, 3위를 모두 다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독일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의 전체를. 그런 나라, 그런 회사가 더 많이 돈 벌어주게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기사예요. 이 기사는. 그렇죠. 네.